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파키피덤 분갈이를 할 거예요. 요거 2두짜리인데, 요게 파키피덤 이제 야생이에요. 요것도 파키피덤 야생이. 네, 파키피덤 야생과 실생이 있어요. 파키피덤은 일단 학명이 두둘레아꽃가수 파키피덤이에요. 파키피덤하고 이렇게 뽀얀 백분을 자랑하는 애들이 좀 있죠. 화이트그린이도 있고, 브리트니도 있고, 안소니도 있고, 노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파키피덤, 제가 이제 그 화이트 그린이를 키워봤지만, 이제 요런 애들은 작년부터 이제 요 안소니, 요거 브리트니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제가. 한번 보냈고요. 작년에 보냈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요거는 실생이에요, 실생. 실생이에요. 요거는 야생이에요. 요것도 야생이에요. 파란 눈의 것도 야생에는 실생. 근데 실생과 야생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야생은 수입해서 들어온 걸 야생이라 그러고, 그리고 실생은 씨앗으로 발화를 해서 태어난 아이를 실생이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은 일이에요. 이게 실생, 다육이들 가끔 그러잖아요. 실생과 또뭔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씨앗으로 발화해서 큰 아이들이 이제 실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리고 얘네들은 10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빨리 또 분갈이를 해줘야 하고 해서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 초보자님들은, 저같이 초보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실생은 이렇게 입이 얇고 뾰족해요. 입장이 뾰족하고 또 야생은 입장이 둥근 반면에 각이져 있어요. 이렇게 각이져 있거든요. 요거는 각이 없어요. 실생은 각이 없어요. 좀 뾰족하고 각이 없거든요. 그런 각이 없어요. 입장이 둥근 거랑 뾰족한 거랑, 얘는 뾰족하고 각이 없고, 실생은 각이 없어요. 입장은 길고. 또 반면에 야생은 잎이 둥글고 또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각진 모습이 보여요. 여기 이걸로 보면 더잘 보일 거예요. 각이 보이시나요? 안쪽에도 각이 이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입장도 둥글고 짧고. 실생은 길어요. 좀 많이 차이 나죠? 야생은 수입해서, 말 그대로 수입해서 들어온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브리트니하고 입장이 비슷하죠? 파키피덤이 브리트니랑 비슷한데, 브리트니는 입장이 좀 얇죠. 얘네는 좀 두껍고. 또 안소니도 마찬가지고. 안소니하고 브리트니도 조금 비슷해요. 근데 안소니는 쟤보다 조금
쟤도 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도 안으로 하긴 하지만, 각이 또 얘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요 차이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건 안손이거든요. 야생과 실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이제 벌써 3월 중순도 됐고 해서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이제 요거 이두를 또 가격 차이도 말씀드리자면 야생은 수입돼서 들어온 거라서 가격이 조금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 하는 이 씨앗 발아스로 해서 큰 아이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이제 조금 키우기 옛날보다는 이게 좀 저렴해졌어요. 이제 옛날에 이게 들어올 때 2018년도부터 야생이 들어왔대요. 그때는 되게 가격이 높았대요. 근데 지금도 가격은 조금 높아요. 근데 얘는 조금 가격이 조금 이거보다는 저렴하죠. 반은 반보다 더 저렴하다 그럴까요? 근데 요즘에 또 수입도 들어온 것도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저렴한 것도 그 뿌리 없는 거 들어온 것도 많더라고요. 수입도 이제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이제 키워보려고 실생과 야생의 차이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이두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게 뿌리 없잖아요. 이게 잘려서 이렇게 여러 아이 중에서 이렇게 잘려서 나온 거라서 뿌리가 없어요. 얼굴은 이렇게 이쁜데 뿌리가 없어요.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물도 줘야 되고 바로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바로 주라 그러고 근데 조금만 주고 한 15일 있다가 이제 풀 주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주고 제가 요거를 선정을 했는데요. 요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서 제가 공고한 건데요.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서 산 거는 아니고, 이제 긴 목대가 혹시라도 생기면 여기다가 심어야지 하고 이뻐서 하나를 이제 또 구매를 했던 건데,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그 유튜버, 채널에 가셔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마다 라쿠 공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공부한 거는 뭐 여기까지고요.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서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공부한 건데 제대로 공부한지는 모르겠어요. 또 키우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실생하고 야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갈이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비빔밥. 이제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아리만 다육님이 저한테 그 흙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아리만 다육 밴드가 있어요. 이제 초보자님들 혹시 저한테 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 아리만 다육 밴드에 가시면 이벤트도 자주 하고 또 전부자님 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또 예쁜 다육이 또 저렴하게 구매도 할수 있고 화분도 또 저렴하게 또 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잠깐 요렇게 올려갖고 심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흙을 넣고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고수님들이 저한테 댓글로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 초보님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올려서 심을 거니까 화분이 좀 작긴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에 뿌리 내리고 뭐 그러면 어우
뿌리 내리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화분 큰 걸로 옮길 수 있어요. 지금은 또 요게 요거밖에 없네요. 뭐 심으려 그러면 요거밖에 없어. 제가 이제 밴드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밴드에 그분의 밴드에서 이거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매니저도 아니고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뭘 받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답니다. 똑같이 이벤트도 같이 하고 하는 거죠. 잘 되는 거 같나요? 아, 또 누가 물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날씨도 우중충하고 까마귀도 울고 아침이 왜 이래? 왜 이래? 일단 짧죠. 이거 저렴하게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건데요.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두기트니도 예전에 이제 하나를 했는데 잘 견디다가 작년에 제가 신경을 못 썼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다른 거는 안소니는 저렇게 잘 자라잖아요. 안소니는 저기 한엽된 것처럼 지금 입장이 저래요. 이뻐요. 엄청 이뻐. 분갈이도 풀분해서 지금 너무 화분이 작아가지고 좀 큰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저기다가 지금 심어놨거든요. 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는 마무리 단계고요. 입장 차이도 있고 야생과 실생의 차이도 있고 하얀 백분이 매력적이잖아요. 엄청 매력적이에요. 추우면은 얘네들은 백분이 더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제 분갈이해서 거리대에다가 좀 내놔서 하우스 안에다 넣어놓으면 또 이제 뿌리도 거기서 내리면서 더 이뻐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햇빛은 여름에 6월 이후부터 더워지는 여름에는 이제 차광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점들은 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얘는 동영다육이에요. 아시겠죠? 동영다육은 이제 여름에는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분갈이를 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얘는 동영다육이에요. 제가 그거를 깜빡했네요. 동영다육 하얀 백분 동영다육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동쪽이 아니고요. 겨울에 성장하는 식물 겨울에 성장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동영다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생과 야생의 차이는 야생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수입이라고. 수입은 야생은 입장이 각이 이렇게 져 있고 입장도 짧고 도톰하면서 짧습니다.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목대도 이렇게 두껍고. 근데 이제 얘도 목대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조금 생기는 게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본 거는 목대 생긴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생기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분갈이가 마무리됐어요. 이제 제가 물통을
자, 이렇게 제가 물뽕뽕이를 살짝만 해줄게요. 금방 마를 거예요. 밖에다 내놓으면. 영양제랑 살짝 너무 말라가지고 뿌리가 날지 모르겠어서 며칠 있다가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얘는 야생 마리아 수입품. 이렇게 각이 져 있답니다. 입장이 짧고.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자, 또 실수했어요. 이거 자꾸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움직이지 말라고 일단 이렇게 보면 두 개를 꽂아 놓겠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자, 이제 분갈이 다 끝났죠? 차이점 보이시죠? 요거는 야생이고 얘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가지고 큰 데다 옮겨줘요. 얘는 실생이에요. 요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에서 구매한 거예요. 실생은 씨앗에서 발아된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갈이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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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길어졌네요. 하트 어디 갔어? 행복하세요.